네, 안녕하세요. 만두야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노트북에 대해서 잘안 알려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노트북 살지 안 살지를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도 잘 안 알려주는 노트북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노트북 같은 경우, 배터리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충전해서도 이용을 하고, 자, 충전할 때 성능과 충전하지 않고 배터리로 운영할 때 성능이 다릅니다. 예. 거의 90% 이상의 제품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돌려보더라도 그러니까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 벤치마킹을 돌리다가 빼면은 벤치마킹 성능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제가 측정한 자료는 여기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벤치마킹 할 때는 다 유전한 상태로 유지를 한 상태로 벤치마킹 테스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 성능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배터리는 어느 정도 배터리 타임과 발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터리 상태를 운영할 때는 클럭을 다운시키는 게 최적화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제조사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으로 운영 시에는 풀클럭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감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더라도 클럭은 줍니다. 네. 이거는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 사양은 동일합니다. 전원 상태를 연결한 거고요. 전원 상태를 연결한 상태에서 풀로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래프가 한번 꺾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꺾인다는 이유는 클럭이 다운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실질적으로 온도 변화도 발생을 합니다. 동일하게. 하지만 이 중간에, 전후에 아무 실질적인 핸들링 없이 이 PC가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서 클럭을 다운시키고 온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스로틀링이냐,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조사의 판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PU가, 그러니까 사람이 달릴 때 100m 달리는 속도랑 10km 달리는 속도랑 마라톤 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그 제조사에서는 100m 달리는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우선 CPU 스펙을 제대로 보여주고 100m 달리다가 이게 길어질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클럭, 말 그대로 속도를 낮춰서 이 부분을 보정을 해 나갑니다. 이걸 스로틀링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우선 제가 사용하는 AIDA에서는 이거를 스로틀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다른 자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예,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하단 부분에 붉은 선으로 이제 스로틀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범위 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스로틀링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CPU 로드, 시간, 온도 여러 가지 팩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CPU에 클럭을 다운시키는 그런 로직이 모든 노트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찝찝하죠. 네. 우선은 그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발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발열은 기본적으로 팜레스, 키보드에서 느껴지는 발열을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그 발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발열이 나더라도 열 전도율이 낮아서 키보드 부분이 잘 뜨거워지지 않아요. 네. 그럼 발열 관리가 잘 되는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 같은 경우는 팬이 없어요. 네, 팬이 없고 메탈 바디에 안에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 방출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판, 하판으로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 방출을 잘하면 잘할수록 상판, 하판이 더 뜨거워지겠죠? 네, 그 부분 여러분도 불편하게 느끼실 부분인 거고, 그리고 예, 얘 같은 경우는 팬이 달려 있어요. 오케이, 팬이 달려 있지만 열이라는 게 전도되는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이쪽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이 키보드
상에 키보드 단에 있는 발열도 중요해요.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그 발열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능 그리고 수명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는 발열은 이 내부 발열입니다. 내부 발열.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발열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이거는 아 이거 너무 키보드가 뜨거워진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벤치마킹 프로그램 제가 돌리는 거 있거든요. AIDA 그거 같은 경우는 무료예요. 예,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그래서 그런 걸 돌려보셔서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이 스로틀링이 걸리는 악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펜리스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펜리스 제품 구매했는데 키보드가 뜨거워요, 하판이 너무 뜨거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네,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긴 하지만 펜리스 기본적으로 바디를 통해서 열을 배출하게끔 설계된 제품에서 바디에서 열이 난다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 단그 발열 양 자체가 스로틀링 걸릴 정도로 너무 과한 인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거든요. 예. 불쾌한 정도의 따뜻함이긴 하지만 그거는 정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추천드린 그 벤치마킹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담으로 노트북 수명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 제품 보이시나요? 뭐 시리얼 넘버 봐도 되지만 12년 7월이에요. 네. 몇년 됐죠? 6년? 네. 6년 된 제품인데도 제 와이프님께서 아주 잘 쓰고 계십니다. 네. 노트북 전자제품은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품질도 중요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면 그리고 사용성에 맞게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 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잘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이 몇 개인 리뷰, 이건 리뷰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뒤에 하나 한 손꺼 더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노트북을 써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해당 부분을 노트북 구매하실 땐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영상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 하셨습니다. 뿅.